안녕하십니까 박세 주인입니다. 메르나바 살람 할로. 딱 봐도 무슨 영상인지 알잖아요. 박길이. 제가 기타 리뷰 이제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칭찬! 네, 오늘 그래가지고 키워드는 바로 요겁니다. 텔레캐스터의 막 기타 바디 쉐입이 정말로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큰 거 세 개는 스트라토캐스터, 그리고 레스폴, 그리고 요 텔레캐스터. 저는 크게 이렇게 세 개를 뽑는데요. 오늘은 요 텔레캐스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연주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요, 아시겠지만 노란색 텔레캐스터 기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요렇게 있어요. 오늘은 그 제품 아니고요. 정말 청량한 제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요렇게 우리 사이어라는 회사의 레디 칼튼 T3라는 모델입니다. 색상은 소닉 블루, 발음 좋죠? 텔레캐스터 바디, 남녀노소 정말 인기가 많은 바디입니다. 색상도 되게 청량하게 나왔는데요. 약간 하늘색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집에만 있지 말고 하늘 가끔 쳐다보시면요. 간단하게 보실 거는 원볼륨 원톤, 그리고 픽업 셀렉터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로즈우드 시판이고요. 그리고 헤드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색상도 한 4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따 스펙 소개시켜 드릴 때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렉기타 고르실 때 이 바디 쉐입에 따라서 막 본인이 연주할 장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 거라서요. 레스폴만큼 묵직한 뭐 안 나온다, 뭐 스트라토캐스터만의 그 댐핑이 안 나온다, 뭐 이런 편견을 한번 접어두시고 한번 사운드 들어보시는 것도 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도 좀 들려드리면요, 진짜 두꺼운, 진짜 막 하드 메탈 같은 그런 사운드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면 여기 프론트 픽업을 사용해서 좀 더 몽글몽글하고 깔끔한 소리. 저 아니면은 뭐 브릿지 핑 바꿔서 잽잽이도. 뭐 이거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톤이긴 한데 약간 이런 모듈레이션 걸려있는 느낌. 뭐 자글자글하고 되게 신기한 소리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되게 괜찮아요. 뭐 리프처럼 연주해보야. 피 올려도? 바디라서 못하는 장르가 있을까? 뭐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또 텔레캐스터만의 매력이 있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텔레병이라고 막 해요. 텔레캐스터 바디 환장하는 사람 진짜 텔레 마녀들 엄청 난다고. 자세하게 녹음한 거 들려드릴 거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악기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칼튼 T3 사이어 텔레캐스터 일렉기타입니다. 현재 뮤지션 마켓에서 신품가로 498,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잘 보시면요,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473,100원에 판매가 될 겁니다. 이 가격이요, 할인된 가격이니까요. 꼭 구매하실 때는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악기는 레디 칼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레디 칼튼이라는 분은요 정말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그래서 룸335라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연주곡으로 유명한 노래인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을 달고 나온 악기입니다. 뭐 시그네처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속 보이는 요 분이 레디 칼튼님이십니다. 아마 영상 마지막쯤에 보여드릴 긱백인데요. 진짜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이따 자세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3의 특징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지판, 브릿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화면 멈춘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픽업은 싱글싱글인데요. 여기 사이어라는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픽업셋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픽업은 레디 칼튼님이 직접 승인하셨다고 해가지고 특유의 빈티지한 사운드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볼륨 원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 제가 세 가지로 톤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의 색상은 네 가지인데요. 비니쉬 화이트, 다코타 레드,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소닉 블루, 그리고 타바스코 선버스트,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색상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스펙지는 이렇게 드리니까요. 다른 악기랑 비교하실 때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운드를 한번 직접 들어보실 건데요. 뭐 제가 문구도 띄워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캠퍼 스테이지라는 정말 고가의 이펙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내는 소리를 똑같이 못 내실 수 있지만 이 악기가 이 정도 사운드를 내주는 악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영상부터 시작했는데 똑같은 연주를 톤노브만 바꿔서 연주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 가지니까 같은 연주에 세 가지 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가지고 내는 사운드고요. 여러분들은 거의 앰프에 물려서 사용하실 경우가 더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사운드 샘플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요렇게 사운드 샘플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똑같은 연주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들려드렸는데 저는 이게 정말 너무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나중에 톤 메이킹 할 때 세 가지를 통해 다양하게 톤 메이킹 할 수 있겠다,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평 좀 남겨보면요, 일단 연주 자체가 너무 편안했어요. 뭐 바디도 솔직히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리고 이 넥감이 좀 예술이에요. 뭔가 이렇게 딱 그립되는 느낌 너무 상당히 좋고, 하이프리 연주도 상당히 용이할 것 같고요. 톤적인 부분은 상당히 범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악기가 어디에 되게 막 특화되어 있는 그런 악기는 아니라서 충분히 상당히 많이 범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락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아니 나 그렇게 빡센 음악 안 하고 그냥 이게 깔끔한 그냥 클린 톤으로만 연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청량하게 연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보세요. 얼마나 깔끔해요. 진짜 사운드 중요하지만 이 디자인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고민 잘 하셔야 됩니다. 색상도 네 가지 있으니까 잘 고르시고요.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 기억을 다 살려서 답변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악기를 모시고 있는 긱백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긱백입니다. 먼저 정말 큰 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보여드렸던 긱백 중에 제일 튼튼하고 퀄리티 제일 좋아요. 정말 너무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냥 너무 깔끔합니다. 그냥 이 긱백만 따로 팔아도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악기가 이제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폼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단단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는 쿠션이 있지만 이 쿠션도 그냥 가벼운 쿠션보다도 정말 튼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넥 받쳐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팔 부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넥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뭐 다른 악기를 집어넣었다고 해도 이걸로 해서 위치를 좀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조금이나마 안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넥 보호해주는 요 탈부착 요 친구도 있고요. 밑판에도 여기 충격방지 패드가 정말 튼튼하기 때문에 뭐 기타를 여러분들이 그냥 땅바닥에 내리게 꽂는 거 아니시면요 충분하게 차고 넘치게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앞에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제가 봤을 때 수납의 정석 5건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사은품 받으시면 요 안에 다 있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잘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까지 긱백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뮤지션 마켓 사이트에서 49만 8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제가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 악기의 가격을 보시면은요 473,100원에 판매가 됩니다. 할인이 적용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아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에게도 소정의 수수료가 떨어지니까요, 우리 모두가 대이덕.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좀 늦게 발견하신 분들도요 아마 링크가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은요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시간이 얼마나 지난 영상이라도 모든 댓글에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인받아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사은품 같은 거 되게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꼭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구매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는 올리지 못했지만 제 채널 쇼츠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릴스 그런 거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이 악기 가지고 엘레가든 노래를 연주한 그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걸로 한번 사운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어사의 레니 카튼 T3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리뷰 정말 많이 찍을 거니까요, 뭐 궁금하신 악기 있으시면은요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참고해가지고 영상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리뷰, 그리고 리뷰뿐만 아니라 연주 강좌 영상까지 기가 막힌 영상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루시루스.